칼톱들. 그 괴력은 실로 상상 초월. 야생에서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다는 것. 얘들이 본성을 드러낼 때는 소나 말, 그 배를 발로 차면은 뚫어서 찢을 수 있습니다. 방금 말을 한 듯한 날카로운 칼톱. 겉보기에만 날카로운 것이 아니다. 가볍게 쑥 들어가는 모습. 그 어떤 것이라도 여지없이 뚫을 수가 있다는데. 자, 이 나무가 이게 원래 깨끗한 거야, 여기처럼? 발톱으로 나무를 깊게 파놓은 흔적들. 양철 대야마저 문풍지 뚫듯 구멍을 내놓았으니 녀석들 정말 대단하다. 뿐만 아니라 실제 야생에 사는 화식조들은 최고 시속 50km로 쏜살같이 달릴 수도 있다는데. 얘들이 열대지면서 살아나는 이유는 저 강인한 다리와 머리의 투구, 모든 면이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 장글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사람과 함께 살았다는 이 녀석들. 야생에서의 본능은 잊었는지 낯선 제작진 앞에서도 순해 보인다. 언제 어느 시에 돌변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 사나움이나 포악성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얌전하기만 한 녀석들. 일단 방어복을 갖춰 입고 좀 더 가까이에서 녀석들을 관찰해보기로 했다. 오히려 자꾸 피하려는 듯한 화순이. 그러다가 아이고 괜찮아. 몸개그로 큰 웃음 주고는 도망가 버린다. 그런데 화식이 어째 분위기가 달라. 진짜 무서워. 잠깐만. 이따가. 물러설 기미라고는 전혀 없어 보이고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녀석. 그 순간 가타부터 할 것도 없이 거친 발길질로 제작진을 공격하는데 아무리 도망가봤자 소용없다. 구석으로 몰아넣은 뒤 선제 공격 들어가고 그때부터 이어지는 무차별 공격. 얌전했던 모습은 어딜 가고 단단한 근육질 탄으로 무참히 날라차기. 역시 전설의 화식조들 맞다. 양발차기까지 선보이며 사정없이 공격을 퍼붓는 화식이 숨쉴 틈조차 주지 않고 덤벼든다. 촬영이고 뭐고 일단 살고 보자 서둘러 밖으로 나오는데. 아, 이 PD 아직 장가도 못 갔는데 하마터면 인생 우울해질 뻔했다. 상관하지. 화식이 오늘 아주 제대로 몸 풀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새라는 기록을 갖고 있는 화식조. 녀석들의 본거지인 호주에서는 킬러 새라고 불리며 사람들에게 접근을 경고할 정도라는데. 10여 년 이상 키워왔기 때문에 정이 들어서 조금 순치가 됐다고 하지만 저 자신도 이거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런 화식조를 태어날 때부터 보살펴온 아저씨. 녀석들을 위한 특별 관리를 해주고 있었다. 이 좁은 공간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야생성을 잃는 것 같아서 그래도 야생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종종 이렇게. 야생에서 화식조는 나무에 매달린 열매를 먹기 위해 점프를 한다는데 다 자라면 최대 70kg까지 몸무게가 나간다는 녀석들. 그 육중한 몸으로 최고 2m까지 뛰어오른다. 온몸을 쭉 뻗어 가뿐히 뛰어올라 안정감 있게 착지까지. 비록 날지는 못해도 녀석들 할 건 다 한다. 그렇게 얻은 귤 하나 혹여나 빼앗길까 냉큼 삼키는 모습. 그런데 입에 넣은 귤을 씹지도 않고 그냥 목구멍으로 꿀꺽 넘겨버렸다. 목구멍으로 귤이 내려가는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데 이거 소화나 시킬 수 있는 건지. 근데 귤이 소화되기도 전 사육장 안으로 들어온 쥐 한 마리가 화순이의 눈에 포착됐다. 잡식성인 녀석. 순식간에 쥐를 콕 집어올려 그대로 입안에 털어놓는데. 그런데 쥐 역시 씹지 않고 통째로 꿀꺽 넘겨버리는 화순이. 입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이렇게 통째로 위까지 보내버린다. 이것이 바로 화식조들만의 독특한 식습관이라는데. 평소엔 그다 커 보이지 않지만 벌린이 놀랄 만큼 크다. 입으로 뭐든지 집어삼키고 그대로 소화시킨다는 것. 통째로 삼켜도